네, 우리 민주당은 모든 필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 나서라는 마지막 제안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요지 부분입니다. 민생을 골고루 벼랑끝 전술을 펼쳐도 이번 주기 해도 해도 너무 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의 그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인 청년기본법 122명이 서명한 법안인데요. 이런 청년기본법조차도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외교 관련 외교 안보 관련 논의안조차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어놓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부서진 난파선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회 선진화법을 좀 개정해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과 같이 최장 숙려기간 330일을 지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까지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속초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김용빈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다시 한번 고 김용빈 씨의 고통한 죽음을 깊이 추모합니다. 고 김용빈 일주기 추모위원회에서는 일주기 당일인 오늘 10일까지 추모기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1년 전 더불어민주당 그 민생연석회에서는 고 김용빈 씨 사고 현장을 방문했던 날이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법이 마련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김영민법의 대상에는 발전 분야의 외주화 등 고 김용빈 씨가 해당되지 않는 데다가 여러 안전조치 권고안들이 구체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재발 방지 대책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리 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과 이행할 수 있는 계획들을 더 점검을 해나간다는 약속을 드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